뉴욕 증시는 FOMC 회의를 앞두고 상승과 하락을 오가는 롤러코스터 장세가 이틀 연속 펼쳐졌습니다. 다우존스 지수가 0.19%, S&P 지수가 1.22% 하락하고 나스닥 지수가 2.28% 내리면서 장이 마감됐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전문가들 어떤 종목 공략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BK 투자증권의 박근영 부장이 연결돼 있습니다. 박근영 부장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어떤 종목 준비하셨습니까? 네, 오늘 종목은 GST라는 종목입니다. GST는 반도체 공정용 스크러버, 그러니까 유해가스 정화 장비와 칠러, 온도 조절 장비 개발과 생산업체 이거 알고 있습니다. GST는 삼성전자나 마이크론, YMTC나 CXMT 등 그 국내외 고객사에게 장비를 납품하고 있는데, 이 스크러버나 칠러가 왜 중요한가 생각을 해본다면 최근에 친환경 트렌드, 그러니까 ESG 트렌드에 가장 걸맞는 상황이고요. 전체적으로 전방 업체들이 수요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반도체 공정용 유해가스 정화 장비이기 때문에 국내 반도체 업체들이 공격적 증설해 반도체 공정 내에 유해가스 정화에 대한 중요도가 상당히 많이 증가되면서 스크러버 도입이 확대되고 있다고 봅니다. GST 같은 경우는 올해 예상 실적 기준 PER이 7배 수준으로 현재까지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상당히 높은 업체이고요. 지금 올해 같은 경우도 해외 고객사나 이런 부분들이 다변화되면서 주요국의 탄소 중립선언 등 친환경 트렌드 가속화를 고려한다면 상당한 저평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난 4분기 실적도 최대 실적이 전망됩니다. 매출액이 800억 원대, 영업이익이 130억대로 추정이 되면서 분기 최대 실적도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올해 연간으로 본다면 국내 메모리 고객사의 투자 지속과 중화권 로컬 반도체 업체 향 수주가 증가되고 있고 중화권의 신규 고객사 확보 기대 속에 외형 성장도 또한 이루어지고 있으면서 수익성도 지속적으로 좋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2022년 삼성전자의 P3 증설에 따른 장비 수주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고 1분기에는 중국 메모리 반도체 업체 향 수주 증가가 본격화되면서 상반기에 실적 우상향 성장이 본격화될 것으로 봅니다. 또한 주요 고객사인 마이크론의 아시아 팹, 그러니까 아시아 공장 증설에 따른 장비 납품도 전망되고 있다는 점에서는 올해 고객사 다변화와 더불어서 매출 증가가 또다시 일어나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약 600억 대 그리고 전체적으로 최대 실적 경신도 올해 연간으로도 또다시 경신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어서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목표가는 44,000원, 손절가는 32,0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속적인 호실적이 예상되는 GST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틀 연속 우리 증시가 급락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어떤 전략을 준비해야 될까요? 네, 전일 미국 증시는 2% 정도 빠졌다가 장중 플러스가 났었습니다만 막판 1시간 정도를 앞두고 다시 조금 밀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역시 FOMC를 앞두고 경계감이 상당히 많이 지속되는 모습인데요. 미국 증시 변동성 확대 그리고 1월 FOMC 경계감 등의 영향을 받으면서 다소 다시 조금은 소폭 하락 출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국내 일간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사상 처음으로 만 명대 이상으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도 투자 심리를 다소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전 거래일 본다면 미국 증시에서 IBM이 상당히 많이 올랐고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등 4분기 호실적 달성을 했거나 긍정적인 가이던스를 제시한 기업들의 주가가 상당히 급등했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겠고 특히 에너지나 금융 쪽에 전일 강세를 보였다는 점도 오늘 한국 증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일단 실적 기대감이 유효한 업종과 종목을 중심으로 낙폭 과대 인식성,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전반적인 증시 하단도 지지해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FOMC에서는 생각보다 그렇게 매파지게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오미크론 영향에서 벗어나기가 좀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매파적으로 스텝을 밟기에는 패드가 다소 조금은 아직은 이르다는 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뭐 너무 저가에 대한 부분 그 공포 심리보다는 다소 조금 관망하면서 FOMC를 바라보고 이후에 투자 전략이나 어떤 자기의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것이 맞다 생각됩니다. 네, 일단 지수는 소폭 하락할 가능성이 있지만 낙폭 과대 종목에 저가 매수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